Happy New Year!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, everyone. Happy New Year, Army. 아, 여전히 저는 토로를 하러 왔습니다. 항상 뭔가 할 때마다 이 아쉬움이 남는 거 왜일까? Damn. 그래도 봐주시는 또팬 여러분들이 있게 이렇게 했고 너무 즐겁게 잘한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게 오늘은 뭐였냐면은 인이어에 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과텐션으로 좀 되게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음정도 불안했던 것 같고 아. 근데 뭐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새해고 여러분들 몸을 좀 뱉어야겠다. 밥 먹었어요? 아까 아까 점심에 잠깐 햄버거 먹고 그 이후로는 안 먹은 것 같아요. 러브 유 허비, 러브 유 아미. Today is my birthday. 오, Happy New Year and Happy Birthday. 그래서 와. 나 공연하는 날에도 진짜 날씨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기대를 했었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게 비가 딱 와버리니까 여러 가지 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뭔가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좀 되게 호흡도 차고 이랬어서 여러 가지로 참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23년도에 여러분들 23년 올해 목표 올해 목표는 뭘까요?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또 새해가 와서 신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이 신년 인사에 앞서 작년 이제 작년이죠. 작년은 잘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.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모든 일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네, 어쨌든 작년은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이제 신년, 신년에는 또뭐 굉장히 그 뭐랄까 형식적이고 매일 하던 말이지만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런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새해에는 계획도 많이 세우잖아요. 보통은 계획을 대부분은 못 지키는데 저도 못 지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이번 새해에는 꼭 계획을 이루길 제가 응원하고 있겠고요.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이또 새해니까 복 빌어드려야죠. 우리 아미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금전 운도 좋으시고 복권도 당첨되시고 네. 화이팅 하도록 제가 행운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